힘을 시험해볼까? 그자? 일단 힐 좀 해놓자. 어? 저게 얘 언니일 것 같은데? 누구 모르는 목소리? 나왔네. 어이시구? 똑같이 생겼어. 하지만 포상을 위해서라면 난 열심히 싸울 거라고. 어?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응? 미네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아무튼 날 방해하지 마. 포상을 받아야 하니. 그게 아니라 저기 여왕님과 약속했거든. 자, 간다? 철딱선이 없네. 어허. 넘버원 무희 등장. 마녀를 해치워라. 아니 무슨 언니가 보스급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말이 돼? 네. 피하면서? 아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려. 내가 참! 어어어어 딸이 죽었어! 살리고. 와 이거 뭔데? 언니 왜 이렇게 센데? 아 언니 왜 이렇게 쓰셔? 오씨 왜 이렇게 쎄? 아니 보스랑 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랑 헷갈려. 인 거지? 자, 빵! 때리고 서로 대교. 됐어. 그렇지. 힐. MP가 부족하다. 힐 외쳐주고. 어 뭐야? 에이 언니 뭐하느냐? 아우 망했다. 아 MP 없어. 아, 뭐 저런 언니를 줬어. 일단 힐 먼저. 자, 오케이 힐 나이스. 자, 자, 춤을 추고 말았다. 아니 이 와중에 춤추지 마. 나 맞는다. 오케이 나이스. 자. 뭐 힘을 받아보려는데? 아 이거 원거리 필요해 보이는데? 자! 괜찮아 깰 수 있어 천천히. 어디갔어 언니 어디갔어. 아 또 나왔어? 와 이거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이거. 와 테리 또 죽었어. 와 일단 힐 받았고. 자. 나 이러면 안 되지. 힐. 세자르. 아, 얘 우리 팀인가? 아, 얘가 언니구나. 세자르 시체 어디 있어? 세자르 시체 여기 있어요. 오케이. 와, 이거 빡센데, 이거? 점프. 오케이. 여기 있어? 번개 내강창! 피하고. 아, 또 날아갔다. 이거 힐 채워놔야 돼. 만피. 아이고 이번엔 미네야가 죽었어. 아 저게 내가 골룸놈이 타겟이 되나 보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따가 테리로 무적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이제 알겠어.
피하고 피하고. 내강참! 네, 좋고요. 염전참! 근데 왜 이렇게 다 참이야? 범이라 그런가?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몸통치기?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는데. 잠깐만, 테리로 바꿔야 돼. 이거에다가 아드스톤? 돌로 돌로 돌 돌 돌. 그렇지. 아이 뭐야! 아유 망했다. 죽는 건 똑같네. 아니 죽는 건 똑같아. 아 테리 궁이나 쓰고 죽지 저럴 거면. 오케이 피하고 몸통치기. 아 안돼 안돼. 나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원거리 딜러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여기서 염전 참! 몸통치기. 이제 부활을 못해가지고 빼고. 어어어 들어가면 안되지 들어가면 안되지. 또 날라갔어? 아니지. 힐 좀 주고. 아 온다 망했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미친. 힐 좀 줘 힐 좀.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오케이 나이스. 여기서 몸통치기. 와 몸통치기가 통하지도 않네.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딸피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몸통치기. 오 됐다. 몸통치기 몸통치기. MP가 부족. 오케이 밀어냈어 밀어냈어. 몸통치기. 아 못 넣었다. 빼빼빼빼빼빼빼. 아 또 온다. 아 나 진짜 도건년. 아 어떻게 피하지 이걸. 방어 방어? 아 방어 방어 방어. 오케이 방어하고 있어. 아 나 됐어 됐어. 오케이 힐 좋고요. 됐어 됐어 됐어. 얼마 안 남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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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박치기. 궁 왔어 궁 왔어. 아 거의 궁 다 왔어. 몸통 박치기 빼고. 와 딸피 되니까 별걸 다 하네. 쿵쿵쿵. 좋았어. 여기서 핑 마격 가랏 기가 브러쉬. 언니랑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언니는 좀 활발해 보여. 기가 스라시예요 스라시? 아 베는 거. 여러분 언니가 더 좋아요 동생이 더 좋아요? 자매끼리 싸우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너도 이 녀석들과 한패였을 줄이야. 그렇다면 이 몸이 직접. 아 뭐야 여왕도 잡아야 돼? 어떡하지? 여왕은 진짜 무리인데? 멈추십시오. 언니 언니 고마워. 못 잡을 것 같았어.
저는 종주국 제비온의 전사 오르네르 주명을 받들여 이자들과 함께 크레티아에 왔습니다. 그 얼굴 분명 제비온에서 본 기억이 나는구나. 네가 제비온의 왕이기에 오르네제군. 크레티아 여왕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크레티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도 여왕님의 목을 노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자이와르 왕을 살해하고 오렌카와 자이와르가 서로 싸우도록. 죄송합니다. 그게 여왕이 되게 이쁘다. 너희가 이곳에 왔다는 건 내가 의심받고 있는 거였나? 훗. 우리를 체포했던 것이 당신이 범인이라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겠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두시지. 맞아.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왜 우리를 체포했느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일단 여왕님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내가 너희들을 체포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자이와르가 오렌카를 공격할 거란 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누가 예언을 해줬대요. 하지만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될 거라고도. 미래를 알고 있었네. 물론 난 그런 말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 그러나 내가 보낸 밀정의 보고로는 모든 일이 그자의 예언대로더군. 그리고 그자가 남긴 예언이 또 하나 있었다. 하얀 양국이 손을 잡고 이 크레티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지. 뭐야 그게? 자이마르의 왕자인 제사르와 우리가 크레티아에 왔다. 그래서 하지만 너희들의 말을 믿는다면 나는 그자의 나쁜 장난에 노란한 셈이 되겠군. 그 예언을 남긴 사람이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겠죠? 그것도 타당한 얘기겠지. 그럼 지금 당장 제비온으로 가서 맹주님에게 이리 전말을 설명하도록 하마. 너희의 얘기와 나의 얘기가 모두 진실이라면 세계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일 테지. 함께 그런데 이번 소동을 미리 예언했다는 인물은 대체 누굴까? 그 인물에 대해서 크레티아 병사나 그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어. 일어날 재앙을 차례차례 예언했다고 말이야. 그 예언자는 검은 로브를 두르고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수수께끼의 남자였어. 예언이 현실이 되었기에 다시 찾으려 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지.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소용없을 터. 나는 당장 제비온으로 가서 맹주님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다. 너희들도 제비온으로 돌아가 나와 함께 심의에 참가하도록 해.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지 않으면 진상을 알 수 없을 테니까. 저기 여왕님, 결과적으로는 둥글게 잘 마무리됐으니까 포상을 좀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줄 리가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 동생과 재회했으니 다시 헤어지지 않게 곁에 꼭 붙어있도록 해라. 헤헷. 자, 그러니까 나도 너희 동료로 삼아주지 않을래?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들 여동생이랑 같이 잘 부탁할게. 만약 한 동료가 되었다. 뭐야 이건. 여왕님은 동료가 안 되나봐요. 동영상에서도 못 본 것 같아.
아, 돈 욕심이 쩌는 언니예요? 1편에도 나오고? 플레이 힌트 마냐. 공중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무희. 마냐는 공중에서 연속 공격을 합니다. 100히트 이상 콤보 연결하면 공중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마냐는 공중에서도 특기와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 양쪽에서 화려한 춤을 추듯이 싸워보십시오. 그 밖의 액션은 매뉴얼에서 확인해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여주마. 오케이. 깼다. 소지금 짱 많아졌어. 애들 무기 좀 사줘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파티가 4명인 게 아쉽기는 해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3명인 것보다 낫잖아. 방어구? 아, 방어구를 사줄까? 방어구가 지금 첫 번째 그거 그대로라서 방어구를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얘가 방어구인가? 어? 얘는 누구지? 아, 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방어구가... 이거 뭐지? 아, 방어구 여기네요? 잠깐만. 뭐야, 이게 방어구야? 철로브는 4개를 사가지고 이게 방어구예요? 그 룩이 안 바뀌어? 자, 여기서 나는 테리 입히고 체자르랑 그다음에 힐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얘 힐을 별로 잘 안 주는 것 같아. 얘 말고 아저씨로 할까? 힐이 너무 좀 그래. 힐은 잘 안 줘. 일단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힐 다 넣어준다고? 아, 됐어. 방어구가 막 저기 막 그렇게가 아니구나. 바스타드 소드 피사의 검 참여의 태도 파사의 검. 잠깐만 뉴 별의 부채. 아, 부채를 사용해서 뭘 하는군요. 일단은 스킨 검 하나만 사주자. 이건가? 이게 한손검 같지? 맞지? 이거 한손검이지? 이거 스킨한테 주자. 아씨, 이거 겁나 비싸네. 이거는 스킨한테 시키고요. 그다음에 왕자님은 쟤는 좋은 거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지속이 쌍검. 아, 지속이 쓸데도 없는데. 건방진놈. 지속이 거 안 사줌. 지속이 좀 더 분발하도록 해, 알았어? 그럼 나중에 사줄 테니까. 지속이한테 투자해주라고? 싫다. 아이, 왜 또 불쌍하다 그래요. 알았어. 아, 하나 사줄게. 아, 진짜. 돈도 없는데. 얘다 먹고 떨어져라. 그거 좀 팔게요. 이거 팔고. 강철검 파사의검. 오케이, 이거 하나 팔면 되고. 아, 근데 뭐 목소리랑 좀 다르게 되게 되게 목소리가 얇으시네. 됐어, 이제 팔 거 없어. 됐어. 패딩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어 뭐야 이 제스처는 뭐냐? 아 체자르 진짜 여러분 체자르 같은 친구 주위에 있으면 훗. 그럼 먼저 제비언을 향한 크레티아 여왕은 물론 이미 도착했을 테지. 그래 이미 전승의 탑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군. 이제 곧 심의가 시작될 거야. 훗. 맹주님께서 크레티아 여왕의 얘기가 진짜인지 잘 판단을 해주셔야 할 텐데. 맹주님이라면 우리의 얘기까지 다 들으시고 진실이 뭔지 잘 판단해 주시겠지. 하지만 심의가 시작될 때까진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 거리를 구경하면서 시간이나 좀 때울까? 아 오케이. 오 여기 뭐 있네요? 중요한 거.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마물토벌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마물토벌수는 마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하십시오. 마물토벌수가 지정된 수를 넘기면 기념으로 작은 메달을 드립니다. 많이 해치우셨을 때는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옷 목표 토벌수를 달성하셨군요. 그럼 장려금을 받아가십시오. 오, 이런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랩업을 할 때 좀 덜 지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네요. 이런 시스템 괜찮네요. 스킨은 6200골드를 손에 넣었다. 와. 목표 토벌수를 모두 달성하셨군요. 당신의 현재 토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야?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도 메달 있으려나? 오! 체자르가 오해를 풀고 함께 싸울 결심을 했다. 축하합니다. 슬픔에 우는 왕자의 칭호와 상품인 메달 두 개입니다. 어떤 칭호를 확인하겠습니까? 요거. 아, 이거밖에 안 떴어? 와, 여기 업적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아, 누군가 했더니 너였군.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나 보군. 이 몸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마침 잘 왔다. 너에게 퀘스트를 소개해주마.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퀘스트소에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거 있지 않을까? 시간 제한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런 걱정이. 오 이게 뭐야? 몬몬 잘 왔어 몬몬. 넌 작은 메달을 갖고 있어 몬몬? 작은 메달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짝반짝 아름다운 보물이야 몬몬. 난 그 작은 메달을 모으고 있지 몬몬. 나한테 작은 메달을 주면 멋진 보상이랑 교환해줄게 몬몬. 틀림없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몬몬. 메달을 많이 모아온 사람에게 누적 개수에 따라 선물도 줄 거야 몬. 열심히 모아와 좀 몬. 아... 몬몬! 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작은 메달을 모으고 있어 몬몬. 이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메달이랑 교환을... 오! 뭐야 별론데? 아 메달이 많이... 아직까지는 저기 별론데요. 나중 가면은 와 120... 아 근데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저기? 평온의 오브. 와 쩐다. 되게 뭐랄까 되게 잘 해놨다. 뭐야 이거. 환옥 공격에 가게지는 수수께끼 반지. 사악한 것을 내쫓는 성스러운 힘이. 몸에 지니면 왠지 똑똑해 보이는 세련된 안경. 아 여기 뭐 있네요. 봉인 시간 단축 막 이렇게 써있네요. 밑에 독 데미지 경감. 아 잘 만들었네 게임은 참. 이게 진짜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진짜
그런 느낌 나. 옛날 RPG 느낌 나. 그거 막 2D 시절에 했었던 RPG 느낌이 나요. 저런 거가. 여기에 아까 저기 경비병이 주는 퀘스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아닌가? 이게 뭐지? 아, 물품을 교환하는 곳이구나. 오케이. 이해했고. 퀘스트 완료가 어디지? 여기 교환소? 아, 여기 퀘스트? 퀘스트 보고 하기. 아. 퀘스트 수령? 코인 케이스를 잘 사용하고 있나? 실은 그걸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말이야. 동료로 만든 마물의 힘으로 고르나 사막의 진흙 인형을 물리치면 입수 가능한 마의 원숙이 필요한데. 오, 요거 괜찮다. 코인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동료 몬스터의 힘으로 진흙 인형을 해치우자. 으흠. 요게 좋다. 오렌칼 아줌마. 불꽃 계열 특기 주문으로 얼룩얼룩해 내게 마무리 대격. 필요 10마리야. 아, 이건 좀 헷갈리는데? 퀘스트를 읽어볼 순 없나? 요새통 기운이 없는데 힘의 알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군. 부탁이다. 그 섬세한 알을 숲에서 찾아와줘. 아, 서브 퀘스트가 되게 많네? 알을 손에 넣으면 무기 들기 대시 점프 루라 절대 금지. 이거 좀 빡세겠네, 이거는.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다를 받았다. 자유말로 국경지대로 가자. 오케이. 8개밖에 못 받는다네요? 파이어 길 마법으로? 아, 그러면 스키로 해서 때리면 되겠네. 일단은, 일단 이거 진행할게요. 마침 잘 왔어. 드디어 크레티아 사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려나 봐. 크레티아 여왕께서 아련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도 어서 서두르자. 가봅시다. 이쪽으로. 근데 그러면요, 하나, 그 룩이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룩은 바꿀 수가 없나 보네. 아, 뭐 상관은 없지만. 다크소울은 이거 깨면 하나요? 아니요, 다크소울은 조금 나중에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련실로 가겠습니까? 오케이. 블러드본을 먼저 깨야 돼가지고. 뭐야? 뭔 소리야? 오. 그랬었군. 즉, 이런 말이었다. 그대 앞에 몬스테레아 지방에서 왔다는 검은 옷의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자는 자이와르와 오렌카가 싸울 것이지만 후에는 서로 손을 잡고 크레티아를 멸망시킬 것이라 예언했다. 왕 귀여워. 그 검은 옷의 예언자에 대한 소문은 나도 역시 들었다네. 그대의 얘기는 진실일 테지만 처음엔 저도 그런 예언 따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계속해서 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 하지만 크레티아 여왕에게 예언을